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매일매일의 경기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맞대결은 앞선 경기들만으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열정이 넘치는 상명대학교와 다시금 8강 합류를 꿈꾸고 있는 팀 건국대학교의 한판 승부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가드 이상훈, 4번 센터 이현석, 그리고 서현석, 5번 가드 최진광, 그리고 10번 가드 이영우, 그리고 14번 포워드 주현우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황준선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상명대학교 선수들입니다. 5번 전성환 가드, 그리고 9번 가드 정진욱, 10번 가드 김성민, 그리고 11번 센터 김한솔, 그리고 14번 포워드 곽동기 선수가 명단에 이름이 올렸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점프볼 먼저 건국대학교가 공을 잡았습니다. 건대가 오늘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는 짙은 청색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건국대는 어쨌든 저 최진광 선수가 활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가로채기 끊어내면서 빠르게 갑니다. 김성민의 가로채기, 그리고 마무리하는 전성환입니다. 자, 이상훈 자 뺏겼어요. 빠르게 갑니다. 김성민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성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용훈 점프쇼 두 점 깨끗하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김성민, 오른쪽 전성환, 전성환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레이어. 네. 아, 전성환의 기습적인 베이스라인 그렇죠. 돌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 던져봅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이용우가 던지죠. 석점 이번에 들어갑니다. 네. 이용우 선수 뭐 거의 뭐 4학년 선수처럼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존재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없거든요. 예, 네. 아, 가로채기 김성민, 그리고 그렇죠. 김성환이 따냈고 네. 김성환 더블 클러치, 하지만 뒤에서 김한솔 리바운드 마무리합니다. 네. 자, 최진광도 드리블이 상당히 좋고요. 왼쪽 잘 빼줬어요.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서현석을 막아냈습니다. 자, 노루 패스 멋진 틸 패스가 나왔고요. 네. 마무리 김성민이 리버스 레이업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네.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예, 상명대학교는 체육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중계하기 너무 편해요. 앞서서 제가 이제 누구랑 좀 대화를 했는데요. 예. 대학교 체육관이다 상명대 체육관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중계할 때 뭐 기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자,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군요. 네. 아, 이번엔 좋았죠. 포스트업이. 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나가면서 오른쪽 내줬고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명대학교. 아,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명대. 지난 시즌도 상명대가 분위기 타면 거칠 것 없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김성민 또 던집니다. 김성민 또 들어갑니다. 네. 연속 석점 슛 김성민. 상명대는 뭐 출전 선수가 별로 많이 없기. 이영우. 네. 자, 공격과 넘어왔고 김성민 다시 던집니다. 자신감 넘치는 김성민 또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김성민 31-25 2쿼터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왔는데요. 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엔 곽정훈이 석점을 그렇죠. 꽂아 넣습니다. 네. 자, 빠르게 또 연결하는 상명대학교 전성환 베이스라인 파고들다가 외곽으로 연결 김성민 석점 또 들어갑니다. 김성민 2쿼터에 네. 그분이 제대로 오셨습니다. 잡히면 그렇죠. 후반전에 좀 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샷클락 쫓겨서 최진광 던졌는데요. 네. 이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김성민 드리블. 김성민 파고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성민이 다 하네요. 오늘 폭발적입니다. 예. 네. 계속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네.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명대 잡아야 되는데 김성민 석점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백보드를 맞춰서도 넘는 김성민. 네, 이번엔 자신이 의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격 셋 수비 셋, 하지만 전성환 공격 템포를 늦췄습니다. 곽정훈 과감하게 올라가고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아, 곽정훈 결국은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이용우 선수가 턴오버를 3개 했네요. 석점 들어갑니다. 고성빈 축공으로 이어지면서 파울 얻어냈습니다. 전성환 들어오다가 뒤로 연결 김한솔 중거리 점프 도전 뱅크샷으로 만들어냅니다. 충격이 필요한데요. 빠르게 리바운드 잡아냈고 김성민 머리를 직접 해결합니다. 수비 하나 더 막아내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건대는 기적 같은 득점이 좀 필요한데요. 서현석을 이용합니다. 서현석 득점. 네. 자, 전성환 던지지 않고 다시 외곽으로 내줬고요. 다시 한번 중거리 슛. 아우, 깨끗합니다. 네. 정확하고요. 그렇죠. 리바운드 앞으로 길게 이용호가 잘 줬고 최진광 레이업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건국대학교의 속공이 나오면서 득점이 이루어졌고요. 13점 차 리드. 자, 시간이 갈수록 이 리드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 이번에 멋진 드리블 나왔고 오른쪽 연결 김성민 성공합니다. 자, 4쿼터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4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상명대 입장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초반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하던 플레이, 득점, 뭐 수비 계속 잘해줘야 됩니다. 또 건국대학교는 예, 그렇죠. 지금 같은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예. 이렇게 부분적인 패턴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성환, 아 이번에 블로킹 예, 막혔어요. 그렇죠. 빠르게 나가봐야죠. 건국대 오른쪽 최진광 직접 올라가다가 더블 클러치.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김한솔, 자 들어오죠. 김한솔 외곽 다시 연결. 전성환, 아 비었어요. 박정훈 성공합니다. 상명대가 경기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예. 지금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 일사이도 좀 기둥이 있거든요. 예, 자 안쪽으로 또 왔어요. 그리고 득점 커팅. 박정훈 연속 득점입니다. 공격에서 보였고요. 김한솔 더블팀 걸렸습니다만 뒤로 전성환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전성환 석점. 상명대학교 분위기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석점슛입니다. 김성민. 김성민 들어왔어요. 김성민 성공합니다. 결국 본인의 오늘 득점 30점을 넘기는 김성민 힘들어집니다. 김한솔 석점을 던졌는데요. 오호! 김한솔의 석점 슛이 통합니다. 경기 전에 오늘 자 왼쪽 내줬고요. 자 베이스라인 파고 들면서 레이업 성공하면서 바스켓 카운트 추가자유투까지 얻어내는 곽정훈.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 상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81대 68로 꺾고 귀한 승리를 챙겨갑니다.